돌고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이용승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건강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탐험 준비되셨습니까? 네. 건강 탐험 출발! 출발! 예, 출발. 먼저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읽어보셨나요? 네네.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그 제가 이제 기능학 쪽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이 있었던 책인데 이번 책 읽으면서 좀 제 나름대로도 정리를 할 수 있고 가장 일반인 분들한테 제일 좋은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런 이제 기능학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맹신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었다는 깊었었고 아마 이제 읽으시면 굉장히 이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런 이제 그 기능학 쪽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문부터 말하니까요. 아들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딸할 땐 통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또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뭐 꼭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약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인상 깊은 구절 중에 하나가 글루텐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글루텐 프리하다가 영양석 섭취를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루텐 프리하다가 탄수화물 제대로 섭취 못해갖고 그러면은 또 영양소 실조 걸려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원을 못 얻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모시고 원장님이 이쪽으로 좀 전문가세요. 이제 원장이 가정의학 전문이신데 원래 이제 기능학 쪽으로 좀 오래 파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 사면체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골격계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이 필라테스 호두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네, 그렇죠. 그 왜냐면은 건강에서 여기서 이제 사면체 이론이 나오듯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못 고치는 그런 병의 근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필라테스랑 메디칼이랑 합치셔갖고 메디칼 필라테스 해서 반포에서 필라테스 호두를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 먹으면 잘 알고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세 가지. 잘못 먹으면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세 가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좀 잘 알아야 되는 세 가지에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가 술입니다. 술. 술. 이제 술 많이 먹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많이 이제 깨달은 파트가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여기 뭐 이거 안 읽어보면 무슨 글루텐 얘기만 하는데 글루텐은 극히 일부분이고 독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독소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피 뚜껑도 여름은 좋은 게 기왕이라도 조금이라면은 독소가 커피 독소가 조금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뜨거운 것 때문에 환경호르몬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아시는데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 전문가로서 아직도 술을 먹어서 얼굴이 빨개지면은 그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원장님 정상인가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술을 드시고 얼굴이 금방 빨개지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술을 분해하는 뭐 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들보다 좀 적으신 거예요. 적거나 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 먹으면 얼굴이 하얘갖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효소가 풍부해갖고 바로바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겐의 이제 어려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ADH라고 하는 그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효소가 유전적으로 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분해가 안 되면 그 알코올 분해되지 못한 성분들이 이제 혈관이나 이런 부분 자극을 통해서 이제 얼굴이 벌개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술을 덜 마시는 게 확실히 좋은 그렇죠. 거죠.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독인 거잖아요. 그렇죠. 독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독 얘기가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한테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얘기 저는 너무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야 자꾸 마시면 늘어 이딴 얘기 회사 가면 이딴 얘기 하거든요. 자꾸 마시니까 늘지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자꾸 마시면 독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그 논문을 읽었는데 원장님이 오늘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외국에는 좋은 논문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 분석이랑 막 이제 전체 분석해갖고 좋은 논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포도주 한두 잔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연구 결과는 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 연구 결과는 원장님 어떤가요? 그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드시는 것하고 연관돼서 너무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느 쪽이 맞는 얘기냐고 어렵죠 민간인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변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술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와인은 괜찮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들 많이 하셔서 그 와인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그 항산화 성분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이컵이라고 이렇게 이제 술을 조금 먹었을 때는 좀 독한 게 생기다가 약간 먹으면 떨어지면서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그 양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이제 알코올을 제이컵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에서는 그냥 술은 나쁘다. 네, 저도 그 논문 봤고 저는 그 외신 기사도 봤는데 결국에는 그거 추적을 다 해본 거예요. 네. 결국에는 건강 1등을 누가 했냐? 술을 한 잔도 안 먹은 사람이 그냥 1등. 네. 모든 질병에서 발병률이 제일 낮고 네. 단 한 잔이라도 먹은 사람은 랭킹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맥락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뭐 엄청 과음만 하시지 않으면 기분 그렇죠. 좋게 마시면은 네. 왜냐면 그 이 책에서 오브라이언 박사도 말하는 게 글루텐을 피하면 피할 수도 있으면 좋고 밀가루를 피하면 피할 수도 좋고 설탕을 피하면 피할 수도 있으면 좋지만 네. 그걸 먹을 때는 죄의식을 갖지 말고 먹으라 그래 안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네. 먹을 거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서 먹으면 더 나쁘다 이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맞아요 생화학적으로 술을 먹으면 분명히 몸에 나쁘겠죠 네. 근데 그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이 술을 안 마시면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또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만약에 네. 나를 괴롭히면은 네. 거기서도 또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을 제가 좋아하고 원장님도 좋아하고 고용성 작가님도 사랑하는 다 여러 가지 이유는 고수의 시작은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보다 맥락을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단정 짓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제일 경계를 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상식 왜냐하면 이걸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거를 뭐 자꾸 술 마시면 는다 막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우리 더비의 윤희사가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줄였어요. 네. 그냥 한 잔 정도밖에 안 먹어 이제는요. 왜? 독이거든요 그게요. 그렇죠. 네. 여기서 독소를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안 나오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결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사람들 왈가왈부가 많은 게 비타민, 네, 비타민, 예, 비타민, 네. 예, 비타민은 원장님 먹으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네. 제가 그 사실상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어떤 먹는 거든 뭐든 간에 균형만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먹어서 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시도를 해보는 건 좋다고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굉장히 연구들이 많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연구가 어떤 부분에 효과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렇죠. 비타민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암 예방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심혈관계 예방,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예. 네. 고혈압이나 협신증 같은 그런 이제 심혈관계들을 우리가 이 비타민이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다. 네라고는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미세한 비타민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몸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소화나 흡수의 과정에 있어서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장에 있는 장에 그 대장이죠 대장 우리가 이제 변이 나가는 대장 그 대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익균들이 있는데 그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이제 비타민을 흡수하고 조절하는 조효소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반드시 비타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통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세요.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예전에는 비타민 D가 이제 구루병이라고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뼈가 약해지거나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우울증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심혈관계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협심증 같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도 비타민 D가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비타민 D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비타민에 대해서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족분 이상의 이제 그 양이 많아지면 신장에서 좀 걸러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그게 이제 거의 세포에 쌓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은 꼭 용량을 지켜서 반드시 용량을 지켜서 드셔야 돼요. 원장님, 네. 제 입을 닥치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오늘따라 개 멋있네요. 원장님.
아니, 그런가요? 아, 심박사티브 이렇게 고급져지다. 야, 너 놀라갖고 내가 할 만을 잃었어. 아, 더 자세히. 아, 내가 쇼미더머니 보는 줄 알았어. 힙합 완전 힙합씬에 취한 것처럼. 아, 제가 더 자세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하실까봐. 오늘 개 취했어 방금.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아, 제가 네. 이제 그러면 또 민간인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아니다. 네. 왜냐면 비타민 여러분 우리 이제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렇죠. 일정 네. 성분이 넘는 거죠. 양의 비타민은 다 네. 배출이 되게 네. 돼 있어요. 네. 그래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오줌 노랗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 배출이 됩니다. 네. 근데 또 그거를 어떤 분들은 무용론자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단정짓는 분은 말을 피하자 이거예요. 네. 왜? 일단은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병들이 있을 거예요. 네. 비타민 B조, B가 부족해서 오는 병, 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네. 오는 병.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원장님이 알려주고 이 책,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에서 똑같이 내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노력을 해서 자기의 약한 연결 고리가 어딘지를 찾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원장님이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녹차는 오브라이언 박사도 그렇고 세계 석학들이 되게 추천하는 차더라고요. 네, 녹차가.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인 과민성이다. 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세계 석학들이 녹차는 개짱입니다. 녹차는 쩝니다. 네.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카페인 과민성이거든요. 네. 12시 넘어서 카페인을 먹으면은 아예 잠을 못 자요. 네. 아예 잠을 못 네. 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비타민 D. 비타민 D는 여러분 어떻게 생성되죠? 햇빛 받으면 생성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막 그거 막 이렇게 다 가리고 네. 선크림을 또 바르긴 발라야 되는데 네. 피부 안 걸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치경처럼 감아 갖고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또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이랑 똑같은 질환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걸 체감적으로 알아요. 햇빛 빠지면은 기분이 그냥 좋죠. 좋아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살을 타는 걸 신경 안 쓰고 네. 저는 그냥 기분이 많이 좋아져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평균적으로 비타민 D 부족 국가이고 네. 제가 통계를 아는 걸 틀리지 않았다면은 여성분들은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비타민 D 부족이요. 왜냐하면 이제 또 피부에 더 신경 쓰시니까. 그래서 처방도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갖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복용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시도해봐서 나한테 무리가 없는 비타민 그다음에 자기가 먹어보면은 네. 어떤 게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은 걸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의학이라는 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기능의학이 주류 학문이 되기가 어렵고 왜 일반 전문의들한테 배척받을 수도 있냐면은 일반 전문의 선생님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세요. 근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복잡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병한 게 여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게 네. 어려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비타민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진다. 나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왜냐면 제가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네. 감기에 상대적으로 확실히 덜 걸리기 시작했다. 네. 그분들은 맞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거고 그분들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성급한 일반화 하는 게 아니라 플라시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플라시보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진짜로 비타민C 때문에 그럴 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분은 그런 건데 또 그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 먹어봤는데 나는 오히려 몸이 좀 뭔가 이상해져. 그렇죠. 효과도 네. 없어. 네. 뭐 다섯 달씩 먹었는데 막 감기 맨날 걸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 네. 억지로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되게 그거를 무용론을 단호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네. 있으시죠. 그러면은 네. 막상 먹어야 되는 분들이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 그때 또 나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이 권고하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네. 비타민 뭐 B, 뭐 12 더 드셔보십시오. 네. 이렇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는 이제 많이 발달한 이미 정립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 기형 안 나오게 엽산 먹으면 기형 안 나오게 확실히 네. 뭐 이거는 뭐 네. 명백해갖고 안 먹으면 큰일 네. 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립된 게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오면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네. 약입니다. 약 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약은 만약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 반드시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게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 이 약 꼭 먹어야 되나? 네, 가장 많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경우들은 특히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거나 젊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아, 이 약사님 진짜 제가 먹어야 되나요? 먹을 정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그 생활습관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죠. 이거 다 100% 지키실 수 있겠냐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평생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시겠냐? 그게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는 그런 약을 안 드시고 조절도 가능하세요. 근데 책에서 나온 구명조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쭤보면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책에서 약은 네. 구명조끼라고 말하죠. 네. 근데 네. 이제 구명조끼를 벗고 싶으면은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다는 네. 거죠. 이제 제가 원장님이 말하면은 이 새끼 의사 새끼 또 밥그릇 싸움 하네 그럴까봐 네. 또 민간인으로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또 다큐가 있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감기인데 네. 우리나라 약 더럽게 처방해서 네. 우리나라 의사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기꾼이 아니라 이러면 또 너 의사랑 한패거리 새끼구나. 여러분 제 페이스북 가보면은 제가 옛날에 의대생을 반 개 작살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뭘 잘못 말했냐면은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네. 의학이 늘어나서 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늘어났다고 말하는 네. 거예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이다. 네. 위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평균 수명이 예, 네. 위생이지 의학은 아니다. 네. 예, 왜냐면은 그거는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출산율 그러니까 아이 출산율 그러니까 아기 태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생존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것도 당연히 의술도 발달했지만 네. 인큐베이션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 그렇죠. 아기가 네. 그거 태어났을 때 미숙아나 네. 이런 게 발달한 거지 네. 전적으로 의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논문 보여주면서 의사 친구 개작살 냈거든요. 네. 제가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어디서 또 뻐기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 저는 팩트 중심으로 말하는 거지 뭐 누구 편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아갖고 일단은 왜 약을 많이 처방해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문해력이 낮아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병원 갔는데 약을 처방 안 해주고 왜 약을 처방 안 해주냐 그래요. 그렇죠. 네. 돈도 안 내세요. 약 안 네. 받으면. 그러니까 왜 처방을 안 해주냐 그래요. 그리고 돈도 못 낸다 그러고 네. 돈도 네. 이미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면은 돈을 네. 내야 되는데 네. 내가 돈을 왜 내냐 그래요. 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착각하는 게 되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연에서 나오면 되게 좋다고 착각하시는 네.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여러분 꿀을 처먹으면 설탕을 처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이에요, 당, 다. 그래서 뭐 독일은 차를 권하고 네. 뭐 그런다는데 네. 똑같이 약성분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마치 여기는 차를 권하니까 네. 이게 케미포비아라 그럴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화학에 대한 뭐라 그럴까 되게 두려운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자연에서 어떤 이거 오히려 정제 기술로 얻은 거는 깨끗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럼요. 자연에는 막 이상한 더러운 게 무더운 게 많을 네. 가능성이 많은데 정제 기술을 거친 건 깨끗한 게 많아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왔냐 이거를 많이 안 주면 그러니까 뭘 안 주면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그거를 막 되게 오히려 따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약을 먹으면 뭐가 있죠?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게 보통 소화제 네. 뭐 이런 거죠 원장님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방송이 호도도 있어요. 네. 염증이 있으면은 네. 염증 치료를 약을 먹어야 돼요. 네, 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 콧물 관련은 약 먹는 네. 게 많죠. 콧물 관련한 그렇죠. 네, 항히스타민제로 그러니까, 해서.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네. 건강해지면 이게 결국에는 면역력이 있으면 네. 낫겠지만 네, 저절로 낫기 때문에. 그 감기 중에서도 여러분 증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목이 부은 사람도 있고 네. 콧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마치 감기 걸렸는데 외국 가서 기자가 이런 건데 처방 이렇게 줬다 해서 네. 의사 새끼들 다 개새끼다라고 매도하는 게 여러분 되게 문해력이 낮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나? 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학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 말에 100% 동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료 서비스가 1등인 나라지 의학문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의료 서비스는 제가 싱가포르 살아봤죠. 미국 살아봤죠. 캐나다 탑이죠. 살아봤죠. 네. 의료 서비스는 거의 탑5 네. 안에 무조건 된다고 제가 옛날에는 집 못 걸었잖아요. 전세여서 이제 집 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죽어난다고 곡소리 하는 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네,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득이 크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에는 왜 패밀리 닥터가 없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왜 패밀리 닥터가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병원이 워낙 많아갖고 병원이 워낙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면 된다고 바로 그러면 옆에 보내준다. 그러니까 외국은 왜 패밀리 닥터가 있냐면 병원 수 자체가 적어요. 아, 접근성이 너무 이제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패밀리 예. 닥터 만나고 가는 건데 네. 한국은 그 정도로 병원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네. 돼 있어서 네. 아주 이게 패밀리 닥터가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니잖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 친구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형님별로 이영 선생님, 이한 선생님 그다음에 제 친구들도 의사가 많아갖고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랑 페북에서 댓글을 놀이를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갑자기 의사 스웩을 하고 싶어갖고 네.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친구가 의학기술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연장이 됐는데 네. 내가 그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제가 그랬죠. 에? 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저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뭐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려는 입장인데 네. 약은 여러분 꼭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건 잘 드셔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막 근골격계 다쳤을 때 약 네. 주면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많으시죠? 꼭 네. 드셔야 됩니다. 네. 왜? 염증 때문에 염증 줄이려고 네.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염증이 안 나면 계속 아픕니다. 네. 제가 이거 또 골병자라서 네. 전문가잖아요. 골병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항생제. 네. 엉덩이 환생제 먹다가 끊으면 어떻게 되죠? 아, 근데 진짜 이 얘기는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항생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염이라고 하죠. 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 이게 항생제가 제일 좀 드실 뭐 처방을 하거나 그럴 때 제일 좀 우려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데 이게 먹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항생제를 바로 끊으시게 되면 오히려 내성이 증가하고 다시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저희가 복용해야 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질병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실 때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 제가 이 약을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분명하게 좀 여쭤보시고 그 기간까지 정확히 드셔야 돼요. 네.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끊으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생제 내성 생기면은 이제 그래서 막 그거 막 슈퍼 뭐라 그러죠? 슈퍼박테리아. 예, 예. 슈퍼박테리아에서 네.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박테리아도 네. 막 생기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은 조언을 주는 게 뭐냐면은 항생제가 당연히 균을 죽이기 때문에 독하죠. 네. 안티바이오틱이잖아요, 결국에는요. 네. 근데 그래서 항생제가 부작용이 뭐냐면은 유익균까지 네, 싹 다 죽여버린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해롭잖아요. 네. 왜냐하면 얘네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석류 주스 같은 거 마시면 좋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도 길고 훨씬 건강하고 질병도 네.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책 읽어보니까 확실히 동양이 서양보다는 발효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우리가 균을 좀 먹어서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주서 들은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발효식품도 많이 먹고 왜냐면 일단은 여러분 균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생제 먹을 때는 여기서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님은 석류 주스 같은 거 같이 마시면 좋다라고 네. 그런 게 연구에 나왔다고 연구 결과를 우리 민간인들은 접근이 힘드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은 뭐다?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면 먹어야 된다. 네. 처방해주면 먹고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항생제. 네. 항생제는 절대 병이 다 낫다고 끊으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거는 마지막 한 알까지 꼭꼭 다 먹어야 네. 된다. 그래 아예 싹 죽이고 새롭게 시작한다. 네. 그 다음에 항생제 먹을 때는 유익균을 주니까 여기 책 읽어보시고 여기서 도움되는 음식 같은 것들 뭐 유산균 관련 이런 같은 것들 먹으면은 유익균 대체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좋다. 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 신박사 TV 이렇게 개 고급져질 줄 몰랐어요. 제가 볼 때. 저 고급져졌어요. 네, 고급져졌어요. 신박사 TV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인생에서 꼭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는 세 가지. 네. 오늘 이용수 원장님이랑 진짜 고급지게 얘기하면 확실히 뇌피셜로 네. 떠들다가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몇 개 저희가 이제 의학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 찍을 건데. 네. 아무튼 여러분 책도 꼭 읽어보시고 이번 거 보신 다음에 정리 마지막으로 하면 술 먹고 있을 때 알코올 분해 효소 없는 분들은 좀 자제하셔라. 네. 그다음에 비타민은 필요하신 분들은 잘 챙겨 드셔라. 네. 그다음에 이제 약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면 다 드시고 그다음에 항생제는 진짜 처방해 주신 건 다 먹어라. 네. 그다음에 먹을 때는 유익균이 사라지니까 뭐 석류 주스 같은 거 도움이 되는 거를 먹으면 좋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영승 원장님과 떠나는 건강탐험대 1부 이게 몇 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네. 뭐 시즌 1, 시즌 2 해갖고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반응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몇 개 더 찍을 건데 아무튼 여러분 진짜 너무 오늘 네. 유익한 거 저도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리가 너무 많이 됐고 네. 이걸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국민 네. 건강
그러니까 복원이 증진되는 느낌이 벌써 오면서 네.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원장님이랑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